옛날부터 진짜 엄청 써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피부 표현이 하이라이트도 안 했어요. 뭔가 내 피부 본연에서 나는 듯한 그런 굉장히 글로우한 광채가 나네요. 피부에서 빛이 나네. 막 뷰러를 쓰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다 약간 흰기가 살짝 뭔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에 깔끔하게 결을 살리는 게 굉장히 메이크업을 한층 더 넥스트 레벨.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화장할 때 완전 필수템, 요즘 제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 메이크업 완성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저만의 꿀템 제품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스킨케어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짜잔! 얘는 오리진스 메가버섯 퍼스트 에센스 200ml짜리입니다. 오리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부터 진짜 엄청 써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한국 뷰티 유튜브를 접하기 전에 외국에 뷰티 그루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게 해외 브랜드다 보니까 외국 뷰티 그루분들이 진짜 오리진스 스킨케어를 엄청 많이 썼어요. 맨날 이제 영상 같은 데서 나오고 근데 막 자연주의 스킨케어 브랜드고 막 세포라에 팔고 되게 막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어가지고 제가 좀 트라이 해보기 어려웠던 제품인데 몇 년 전부터 오리진스가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저도 드디어 오리진스 제품들을 처음 써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소리를 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물 같은 워터 제형의 그런 에센스 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먼저 화장솜에 덜어가지고 닥토를 해줘요. 먼저 침전물이 좀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쉐키쉐키 흔들어주고 좀 스킨케어 첫 단계에 자극받은 피부를 좀 진정도 시켜주고 수분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 좀 미세먼지나 마스크 착용을 장시간 하거나 좀 환절기같이 피부가 좀 예민해진 그런 날에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팩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데이 스킨케어랑 나이트 스킨케어가 좀 다른 편이거든요. 잠자기 전에는 좀 굉장히 풍부하고 약간 리치하고 그런 제품들을 얼굴에 차차차 발라주고 화장을 하기 전에는 오히려 약간 좀 가볍고 약간 많이 끈적이지 않는 느낌의 라이트한 스킨케어를 한 다음에 화장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기초를 그렇게 좀 덜 무겁게 해야 많이 밀리지도 않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적당히 딱 피부를 산뜻하게 맑게 진정을 해주면서 마무리감이 많이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라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리진스가 유해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고기능 자연주의 스킨케어 브랜드라서 진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느낌입니다. 다음에 또 이 에센스랑 함께 사용해주는 제품 좀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오리진스 메가버섯 세럼. 닥토로 얘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세럼 발라주면 얘네 둘 조합이 딱 좋더라고요. 세럼도 약간 피부 진정하고 피부 장벽 힘을 강화시키는 뭔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 되게 제 메이크업 전 필수템으로 등극을 한 게 얘가 굉장히 끈적이지가 않아요. 제형도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살짝 뭔가 안쪽이 쫀쫀해지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뭔가 바깥이 끈적거린다거나 그 위에 뭐 선크림이나 다른 메이크업 베이스를 올렸을 때 밀리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뭔가 기초템? 이런 거라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화장 전에. 이제 딱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잖아요. 저는 환절기일 때 피부가 좀 유독 많이 좀 건조하고 막 알러지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때 딱 진정하고 피부 장벽도 강화하기 좋은 그런 꿀템들 메이크업 전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피브의 하이퍼 하이드로 세럼. 요거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뭐 자세한 세럼 제형이나 그런 거 위에 뜨는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얘가 뭐가 좋냐면은 얘도 약간 많이 끈적이지 않는데 약간 속수분이 굉장히 막 쫀쫀하게 찬 느낌? 얘를 찹찹찹찹찹찹 되게 잘 두드려요. 흡수가 잘 되게 두드리게 발라주면은 뭔가 피부가 굉장히 뭔가 본드 같아진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끈적하진 않은데 약간 속이 탱탱탱 차오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베이스를 딱 얇게 바르면 촥 밀착력이 좋아지고 쫀쫀하게 잘 달라붙는 느낌. 그래서 얘도 굉장히 메이크업 전에 세럼용으로 아주 잘 써주고 있습니다. 스킨케어는 요 정도로 해서 끝난 것 같고 다음은 베이스 제품. 이거 킬커버 뉴매트 파운데이션. 저는 뭐지? 아이보리 2.5 아이보리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쉐키쉐키 흔들어준 다음에 저는 얇게 브러쉬로 먼저 펴바르고 그 다음에 스펀지로 두들두들 하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도 이 파운데이션 완전 꽂혔다고 말하면서 막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좋고 컬러 너무 마음에 들고 막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파운데이션 막 칭찬을 했었는데 너무 잘 쓰고 있고요. 근데 킬커버가 굉장히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막 킬커버 너무 좋다고 막 영업을 하고 다니니까 제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저랑 같은 마음으로 킬커버를
굉장히 잘 맞는데 어떤 친구들은 근데 킬커버 성분이 좀 별로인 것 같다. 약간 사용하고 나면은 좀 약간 피부가 간지럽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전혀 모르겠는데 사실 베이스는 사람마다 케바케니까 저는 너무 잘 쓰고 있다. 오늘은 피부 표현은 이걸로 안 하고 다음에 보여드릴 걸로 하게 됐는데 아무튼 커버력도 굉장히 좋아서 피부 표현도 완전 뭐 뽀샤시하고 예쁘게 되고 커버력이 좀 좋기도 해서 약간 건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막 심한 악건성은 아니어서 적당히 약간 괜찮을 정도의 매트함이거든요. 막 엄청 뻑뻑하지 않아요. 제 기준에서는. 다음 제가 오늘 피부에는 요 쿠션을 사용했는데요. 메르제 모이스처 레이어더 쿠션 21호. 메르제도 사실 요 일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처음에 썼을 때는 이게 딱히 다른 쿠션들에 비해서 엄청난 큰 메리트가 있다 그런 거는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계속 사용해보면 사용할수록 약간 볼멘템이야. 볼멘템. 얘가 굉장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야 되나? 요즘 쿠션 되게 얇게 얇게 두드리는 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찍어요. 딱 한 번만 찍고 쭉쭉쭉쭉쭉 한 다음에 그 한 번이랑 이 스펀지에 남은 잔여량으로 계속 두들두들두들두들두들두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들두들 하면 할수록 피부에서 보세요. 제 이마에 지금 이런 약간 이런 피부에서 굉장히 촉촉하고 뭔가 내 피부 본연에서 나는 듯한 그런 굉장히 글로우한 광이 올라오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피부 자체의 광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느낌? 굉장히 얇고 윤광이 있어 보이게 두드리는 거에 굉장히 꽂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메르제 쿠션 아주 아주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피부 표현이 파우더로 오늘 발랐나? 기억이 안 나네. 아 파우더 얼굴 전체에 막 쓸진 않은 것 같다. 하이라이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쿠션 본연의 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또 파우더에도 또 꽂혔어요. 좀 요즘 이제 좀 가을로 가니까 슬슬 파우더를 안 쓰고 있긴 한데 여름 내내는 마스크 쓸 때 막 굉장히 땀 때문에 막 마스크에다 묶으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파우더를 썼는데 요 파우더 비오달리아 스킨 파라다이스 소프트 벨벳 세팅 파우더 컴팩트 프레스트 파우더. 오마이갓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 스킨 파라다이스 소프트 벨벳 세팅 파우더 컴팩트 페어 Skin Paradise Soft Velvet Setting Powder Compact Fair. 이름 너무 길잖아. 좀 줄여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디어달리아 제품 자막 칠 때마다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정말 귀찮아가지고 다 쓰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중간에 몇 단어 빼먹거나. 근데 디어달리아 좀 참고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름 너무 길어요. 이 페어가 아마 이 라인 중에 가장 밝은 파우더 색상일 거예요. 대강 느낌이 오실란가 모르겠는데 이런 색이고 퍼프도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퍼프 사용해가지고 눈썹 제가 항상 눌러주는 눈썹 유분이랑 아이 메이크업 얹지 말라고 아이에는 무조건 파우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 파우더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살살살살 묻혀가지고 슉슉슉슉 여기 볼 부분 마스크 달라붙을 것 같은 데랑 유분말이 나오는 코 주변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투머치는 안 돼. 너무 화떡은 안 돼. 파우더 너무 바르면은 답답하고 무거워 보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아기 궁둥이같이 뽀송한 약간 그런 피부 표현까지만 해주세요. 컬러가 조금 있는 파우더예요. 근데 저는 사실 컬러 있는 파우더를 좀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약간 제가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미처 이제 커버하지 못한 피부 잡티 같은 것들도 이제 컬러 파우더를 발라주면은 그것도 약간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좀 괜찮은 컬러 파우더 제품들을 많이 못 찾았다 싶었는데 이 디오달리아 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정도의 유분을 가볍게만 눌러주는데 딱 괜찮은 느낌? 그래서 이것도 완전 화장의 퀄리티를 한층 더 상승시켜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디어달리아 제품이에요. 제가 또 디어달리아 제품이 요즘 꽂혀가지고 이번엔 디어달리아 블루밍 에디션 엔드리스 글로우 일루미네이터 인 선릿. 아, 이름 왜 이렇게 길어. 블루밍 에디션 엔드리스 글로우 일루미네이터 선릿. 이거는 광 진짜 너무 예뻐요. 골드 컬러의 하이라이터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형 굉장히 부드럽고 끼약 너무 예뻐요. 광 진짜 예뻐. 오늘 하이라이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코에 약간 광 때문에 무슨 하이라이터를 한 것처럼 나오는데 안 했거든요. 한번 발라볼게요. 하이라이터.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 이게 딱 은은한 골드 쉬머라고 해야 되나? 정말 딱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 본연에서 나오는 골드 광이구나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이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제형이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반사판 같은 피부의 글로우함을 연출할 수 있는 광이 만들어지고요. 진짜 이거를 바른 피부가 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광채가 나네. 막 피부에서 빛이 나네. 막 이렇게 그런 착시효과를 약간 줄 수 있는 아주 예쁩니다. 디어달리아 제품 소개하는 김에 또 디어달리아 제품 소개. 디어달리아 제품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광고. 얘는 디어달리아 뷰러고요. 사실 뭐 디어달리아 뷰러 좋다는 얘기는 요즘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도 디어달리아 뷰러가 되게 좋대 막 이런 얘기가 한참 떠들고 나서 이걸 한번 트라이 해봤는데 진짜 좋아요. 제가 지금 제 속눈썹 디어달리아 뷰러를 올린 거거든요. 너무 바짝 예쁘게 컬링이 되지 않아요? 진짜 예뻐져요, 여러분.
속눈썹 펌도 지금 다 풀려가지고 완전 밑으로 처져있는 속눈썹의 상태인데 디어달리아 뷰러를 쓰고 디어달리아 뷰러를 쓰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아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컬? 이게 제가 또 나름 뷰러 장인이긴 한데 이제 도구의 힘을 좀 더 빌리면 더 장인이 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가볍게 컬링을 해줘도 굉장히 이렇게 C컬이 만들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거 단종되면 안 돼. 쟁여놓을 거야. 이건 진짜 추천. 블러셔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꽂힌 블러셔들. 얘네는 다 그 에스쁘아의 리얼 치크업 치크들이거든요. 박스 원래 다 버리긴 하는데 귀여워가지고 제가 그냥 킵했거든요. 이 박스 안에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러셔가 들어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설마. 심장이 부서지는 줄 알았네. 네가 다치면 어떻게 살아 나는. 다치지 마. 너 다치는 건 볼 수 없어. 아 진짜 안개 스타일이다 여러분. 그죠? 약간 이런 패키징도 너무 예쁘죠? 아 한 컬러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총 다섯 가지 컬러인데 스마일리 샌드, 치어리 베리, 러빙 피치, 케어링 코랄 순입니다. 전 오늘 볼에다가 케어링 코랄을 아주 살짝 얇게 발랐거든요. 근데 얘네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컬러들이 다 약간 흰기가 살짝 뭔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의 굉장히 라이트하고 부드러운 크리미 밀키 그런 컬러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요즘 블러셔를 강조하기보다 그냥 조금 전체적으로 또렷또렷또렷한 그런 느낌을 주고 뭔가 포인트를 굳이 살린다면은 입술에 주거나 하는 느낌이고 블러셔는 좀 약간 죽이는 데에 꽂혀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탁한 흰기가 섞인 정도의 느낌의 블러셔를 바르면은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 메이크업이랑 같이 융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튀지 않는 블러셔를 원할 때 약간 딱이더라고요. 그냥 양 조절 딱딱딱딱 해가지고 아주 라이트하게 살짝만 이렇게 보에다가 쓸어주면은 굉장히 예쁜 색깔도 너무 예쁘고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롬앤 한올 브로우 픽서인데 제가 요즘 브로우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경을 쓴다는 게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신경을 쓴다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막 눈썹 앞쪽 결을 살리는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컬러가 있는 브로우 마스카라를 써서 막 결을 살리거나 그랬는데 투명한 젤을 써서 브로우를 좀 더 강조를 하면은 결이 엄청나게 예쁘게 살아 보이고 컬러 브로우 마스카라를 썼을 때 특유의 그 답답한 느낌이 안 들면서 되게 숱이 많아 보여가지고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결을 막 앞에다가 좀 살려주면은 제가 눈썹 숱이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약간 뭔가 되게 풍성하면서도 눈썹 하나하나에 되게 결이 예쁘게 살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가까이 보거나 아니면 좀 실제로 보여드리면 더 실감이 날 텐데 근데 깔끔하게 결을 살리는 게 굉장히 메이크업을 한층 더 넥스트 레벨로 올려주는 느낌이랄까? 저는 이 롬앤 한올 브로우 픽서가 좋은 게 제형이 픽스가 막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바르고 나서 약간 너무 억세다 싶은 분들을 살짝살짝 터치가 들어가도 막 그렇게 금방 빠르게 마르는 제형이 아니라 초보자분들도 쓰기에 편한 것 같고 되게 그냥 눈썹을 되게 풍성하게 건강하게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게 너무 좋아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메이크업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주는 그런 느낌? 립 제품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 틴트 무드 베이지 하고 또 레어카인드인데 페이드 매트 립스틱 엔젤릭 핑크. 근데 둘 다 제가 베이스로 깔 때 굉장히 잘 활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약간 이 무드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웜톤 계열의 립을 바르고 싶을 때 베이스로 잘 바르는 컬러이고 엔젤릭 핑크 같은 경우에는 쿨톤 베이스. 술에 얹으면 이거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채도가 낮게 정말 누디한 베이스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오늘은 쿨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엔젤릭 핑크를 발랐어요, 베이스로. 확실히 내가 원하는 메인 컬러를 바르기 전에 이렇게 약간 누드 톤으로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계열의 뭐 웜이든 쿨이든 이런 컬러를 바르면 진짜 한층 더 립 메이크업이 좀 단계가 완성도 있어 보이고 진짜 확실히 넥스트 레벨. 또 제가 굉장히 누드 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이 누드 립들 자체를 좋아해서 약간 베이스를 까는 걸 항상 빠지면 안 되는 스텝으로 여기는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레어카인드 애들이 굉장히 베이스로 깔기에 제형도 부드럽고 각질 부각이 별로 안 되면서 발랐을 때 착 밀착력 있게 약간 보송한 마무리로 입술에 약간 핏되는 그런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보송보송한 오버스머지 립 틴트나 아니면 립스틱도 되게 괜찮아요. 레어카인드 립 제품도 되게 괜찮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좀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넥스트 레벨로 가기 위한 스텝 여러분들도 아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넥스트 레벨.